용각부터 잡을게요. 홀리카 홀리카의 그레이캔 회색빛 도는 브라운이에요. 완전 딱 가을 색깔이잖아요. 3C 오버테이크 이 팔레트 이렇게 두 가지를 챙겨왔는데 너무 가을스럽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?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에뛰드 하우스 건데요. 이렇게 엄청 얇게. 얘를 눈썹 가까이에다가 그려볼게요. 다음은요,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요. 릴리 바이레드에서 나오는 아이라이너인데 부드럽게 그리면 그려지는데 굉장히 지속력이 좋고 번지지도 않아서 제가 요즘 이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위 점막에다가 블랙을 할 거고요. 아래쪽은 브라운으로 메꿔보겠습니다. 마우스의 닥터 마스카라 픽서 포슈퍼 룸렛이 그 다음에 베이스로 바른 다음에 키스미 볼륨의 컬 다 들어가시죠. 언더에는 스크뉴 꽁꽁 카라 2호 브라운으로 글리터를 좀 해볼게요. 글리터는 얘를 쓸 거예요. 얘는 메이크업 포에버 다이아몬드 파우더. 블러셔는 먼저 얼굴 좀 더 밝혀야 되니까 RMK 거 04번 이 색깔을 발라줄 거예요. 광대뼈를 타고 들어서 살짝 조금 더 색감을 주고 싶은데 베네피트에 이 색을 넣어줄 거예요. 골드러쉬, 골드빛이 들어간 이런 색이에요. 이제 립이 포인트인데 제가 이거 세 가지를 가져왔거든요. 요즘 잘하고 다니는 먼저 이거를 베이스로 깔고 시리시 이렇게 베이스로 깔고 가운데 조금 더 그라데이션 해줄게요. 인스피과 13호 안쪽에다가 색깔 엣지 스킨 색깔을 글로시하게 윤곽 쉐딩을 한번 해주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베네피트 훌라로 전체 쉐딩을 구현해줄게요. 이걸 하이라이트 좀 줄게요. 몰라 메리시. 이렇게 해서 가을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.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. 지금까지 올리비아였고요. 여러분 안녕.